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0%, 나스닥 종합 1.30%, S&P 500이 0.96%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발 매수세에는 오스탄굴스비 총재의 발언도 한몫하였는데요. 오스탄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뜨거워지더라도 결국 목표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궤도에 있을 것이라는 동시에 오래 기다렸다가 정책이 수정되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밝힌 내용이 금리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로 해석되며 호재로 작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전일 급등했던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8.82베이시스포인트 떨어진 4.578%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점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점을 인지한 채로 달러원 환율 및 수급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4일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격침했으며 대형 상륙함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관련주로는 전쟁 관련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